김영삼, 김대중이 지배하던 그 양김 시대의 정당들보다 지금 우리 심 대표의 정의당 내에서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때도 아, 당연하지. 그때도 YSDJ한테 치받던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이 3당에 대해서 올해 인상기를 사자성어로 왜 웃어요? 너무 꼰대스러워서 새 정당의 인상기를 사자성어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잘 봐주세요. 하여튼 올해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뭐 이번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패스트트랙 전국 선거법과 공수처로 올해 1년이 갔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편파TV다 보니까 공정하게 모든 정당을 다 다룰 수 없고 약간 편파적으로 올해의 정치의 어떤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동했던 게 결국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그럼 이 세 정당에 대한 사자성어도 편파적인 네. 개인적 의견인 거죠? 아, 그렇죠. 완전히 네. 편파적이죠. 다 뭐 모두가기 버전입니다. 네. 네. 일단 자유한국당 이러면 올해의 이미지 제가 올다. 아, 좀 제가 팔... 들어드릴까요? 아, 이제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 적반하장은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지금 도둑 잡아라 이러고 있는 꼴인 거고 후안무치는 얼굴이 두껍고 부끄럼을 모른다. 수치심이 없다. 부끄럼을 모른다. 근데 그 정치인의 최대 덕목을 후안무치라고 꼽는 분인데 아니, 그런 의미에서 장점이기도 하죠. 장점이기도 한데 뭐 아시잖아요.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국회를 거의 개판으로 만들고 그쵸. 그다음 심지어 의원 감금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치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피해자 모드로 그냥 전환해서 거의 뭐 생태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회 우리 태극기 부대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공화당 당원들에서 점거당한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자기네들 당원 아니라고 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점거를 당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점거당한 이 사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파이팅 이러잖아.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그 노동법 개혁 관련된 민주총 집회에 대해서는 국회 앞에서 집회한다고 이런 난동 사건이 있냐 이러면서 민주노총이 법을 짓밟고 국회를 짓밟았다 그러면서 뭐 거의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면서 김명환을 구속하라 네. 뭐 이렇게 이거는 후안무치 아니면 힘든 거예요.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는 거 아니야. 또 그리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사회주의 정부 좌파 독재 이건 사실 약간 좌파인 제가 볼 때는 이건 해도 너무한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나라 정당 중에 좌파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의 모욕이지.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극우파, 중도우파, 민주당. 제가 볼 때 정의당도 좌파 정당 아니에요. 그럼 정도. 개혁주의 정당 정도. 중도 정당 정도. 중도 개혁주의 정당인데 그냥 거기다가 뭐 그냥 사회주의 좌파 이게 완전히 그 밀가루치를 해버리는 이거는 진짜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뭐 비특하면 정의당 보고 민주당 이중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성정당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레디당에서 많이 다뤘지만 뭐 주요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하고 짜웅해서 통과시키고 오히려 그런 그쵸. 거는 자유당과 민주당이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짜웅하면서 거꾸로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민주당 이중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러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보면 볼 수도 있나? 그건 뭐 그건 세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이중대기보다는 서로 동업정당이라고 동업정당. 되고 아니 또 그렇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만들었잖아. 그쵸. 그리고 그걸 개무시하는 게 또 누구냐? 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정치를 하려면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러니까 무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는 확신범들이야. 그래서 이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언어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두 번째 민주당. 민주당은 약간 톤을 낮췄습니다. 제가. 왜요? 왜 톤 낮췄어요? 뭐 받아먹은 거 있어요? 아이 죽지 마. 하여튼 우왕, 뭐야 뭐 있나 본데 우왕 좌왕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소탐 대실 우왕 좌왕이라는 말은 저는 어떤 의미가 연상되냐면 노무현 정부 때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 또는 좌파 신자유주의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그냥 그때그때 상황의 눈치를 보고 제가 부터 하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소득 주도 성장을 가지고 작년과 올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시대의 대의를 어긋나는 자. 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구라를 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이게 다 사라져. 그리고 혁신성장 이름하에 모든 걸 재벌 대기업 위주로 재편하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또 공약 중에 하나죠. 정교조 법의 노조. 그렇죠. 정교조 법의 노조는 풀겠다. 해결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적폐라고 그 적폐에 했어요. 의해서 희생당한 대표적인 사례인 이거는 왜냐하면 법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명령을 바꾸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죠.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거를 근데 지금까지도 그냥 쌩까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한번 다루기도 했잖아요. 데이트 3법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트 3법이 아니라 데이터 3법 또 사투리 지죠. 인신공격 좀 하지 맙시다. 하여튼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도둑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또 밀고 나가고 있고 마치 이게 성장의 동력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실은 당리당략이라고 보고 싶어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철학이 없는 거죠. 그것도 후한무치기도 한가요? 그러니까 후한무치인데 한국당에 비해서 그 두께가 좀 얇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일관되게 후한무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인 거는 한국당 애들은 두꺼운 얼굴을 들이미는 일관되게, 거고 얘들은 이제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피했다. 이렇게 그래도 우왕좌왕인 거지. 똑똑하신데요. 그렇지. 잠깐 조금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온 것도 있지만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 실정이죠. 실정이 글로 가는 게 더 많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위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일관되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표가 두 가지잖아요. 긍정의 이유는 대북 정책, 외교 정책. 부정 평가의 이유는 뭐 사회, 경제, 복지 이런 정책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반도 관계에서 더 이상 뭔가 좀 이렇게 반짝 이벤트가 없어지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을 자유한국당이 먹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일당이 되어서 자유한국당을 소멸시켰다라는 말이 그냥 많이 떠돌았는데 뭐 그냥 지금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거는 지들 망상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더 아픈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집권하고 났을 때 첫 번째 제가 거의 9대1로 일방적으로 당했던 게 뭐냐면 이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 정부의 업그레이드라는 거다. 아, 저도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훨씬 더 이제 준비를 치밀하게 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아, 그게 노동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심지어는 노동계 내에서도 그랬던 거고 그런 파들이 있죠. 9대1로 밀렸거든요. 저는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민주당 정부 그렇게 탄탄한 정부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게 되면 거의 거꾸로 이제 9대1이 됐고요. 9대1이 아니라 9.9대0.1이었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치하는 애들의 구성이라든가 권력 신부에 있는 애들의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한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저쪽에서 온 애들이 섞여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맹탕들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꼴이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책적 일관성, 과감함, 그렇죠. 대담함도 없고. 그런데 그렇죠. 아까 우리 부동산 얘기했듯이 야 지금 저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팔아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반짝 스타일. 이런 것만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386 정치인들의 그 얄팍함. 그렇죠. 이 얄팍함.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과 이 정부를 주도하는 게 386 그룹인 건 맞는 거니까 이들의 철학 없음이 또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민주당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진짜 걱정이 돼요. 얘네들은 조국을 위해서, 진짜 뭐라고 해야 하나 실력은 없는데
실력은 없는데 반사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반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이 워낙 꼴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할 거다라는 그런 사람들 국민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꼴값을 떨고 있기 때문에 지들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충실하게 꾸준히 가게 되면은 법을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흔히 말하는 실제로 핵심적인 거는 안 하고 쇼만 했잖아요. 그 저기 누구예요? 그 저기 쇼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 이상 레이즈 쇼 하는 거. 네, 그 있잖아요. 탁무하는 애 있잖아요. 탁현민. 네,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는 잘하는데 그 쇼를 채울 수 있는 내용, 철학이 있어야지 쭉 밀고 나가는 건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지에 그냥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래도 이 눈치라도 보지 않느냐 해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용을 가지지 않고 꾸준히 미는 것이 없으면은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주 지금 부산 정책도 그렇고 교육 정책도 그렇고 지금 다시 교육 정책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동산 똑같고 또 다른 세제 정책 다 똑같아요.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더 낫다고 봐요. 그래도 철학은 있잖아 자유한국당은. 이게 진짜 편파인데. 자, 세 번째. 정의당. 정의당에 대해서는 제가 애정을 가지고 사자성을 찾으려고 하다가 없더라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찾아낸 게 이겁니다. 잘하자. 작작관보. 정본청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작학관보는 쉽게 말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령이 찢어진다. 잡이니까 그런 잡. 잡새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예, 자기. 그런 거고. 뭐 그런 뜻이죠. 뭐, 정의자, 그리고 뒤에 거, 정본청원은 뭐 간단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는 저희 그렇죠. 지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지지 기반. 지금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나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 좀 힘없는 소수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자기의 어떤 진보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지지의 층을 두텁게 만들고 넓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집권당 같아. 그러니까 집권당 같고 여러 가지 기성정당들이 하는 그 흉내들에 너무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 현실 정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런 흉내를 내는 게 정치의 본령인 양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뱁새의 처지와 황새의 처지가 다르다. 그리고 자기 기본이 충실하지 못할 때 그 지지라고 하는 게 허약하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의당한테는 작각관보 그다음에 뭐 가랭이 정관. 찢어진다고 했는데 가랭이 찢어진 사례가 있나? 뭐 지금 뭐 최근 뭐 아시겠지만 좀 우리 한번 다뤘죠. 뭐 개방형 경선제라는 이름하에 이제 이 당원들을 입당시키는데 진보정당의 당원이면 약간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당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당의 뭐 정강정책, 당의 이념적 지향, 즉 거의 정도의 차이지만 공유를 하고 있는 결사체가 진보정당인데 어디 뭐 향후회라거나 어디 뭐 이렇게 지인들 해가지고 선거인들 늘리는 게 마치 당세를 확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뭐 이런 게 저는 이제 황새 쫓아가는 이 뱁새의 처지.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개방 경선제 비슷한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100만 선거인단 구성에서 그러면은 좀 흥행도 차이가 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아예 원래 부차적이고 정의당이 내세운 담대한 정책이 뭐냐? 담대한 정책.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에 조금 더 진하게 진하는 거, 뭐 칠하는 거 말고 진보 정당다운 노동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담대한 정책이 없으면서 오히려 그냥 그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조금 더 강도만 세게 하는 정도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듭니다. 근데 정의당이 그 담대한 정책을 내는 걸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급진적이다 이런 느낌을 다 유권자들한테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는 게 백화점 정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군사 전문가, 뭐 단문화 전문가 이렇게 해서 다 모아갖고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으로부터 뭐가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외연을 하는데
나는 없으면서 저쪽에서 꼬아갖고 원스타를 꼬아서 군사를 제대로 할 거야 생각하고 이자스민을 데리고 와서 제대로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되느냐? 그냥 물리적 결합으로 끝나면은 말 그대로 보여지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민주당 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배 선생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네. 나 덜 지키겠어.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정의당에 아무런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한 것 같다. 흉내. 이건 그러니까 백화점식이야. 백화점.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져와서 개방형 경선제란 이름을 갖다 붙이고 노동자 정당 또는 뭐 이렇게 서민 정당이라는 칼라가 너무 강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러저러한 전문가들을 가져와가지고 데코레이션 하려고 아니 그 컬러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그걸로 성장한 정당인데요? 아니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딱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보 정당에는요 선거에 나가는 사람과 선거에 나간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 이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거에 나가지 않더라도 정책 전문가 다양한 뭐 교육 문제 뭐 또 표하고는 무관하지만 진보적인 정책들을 널리 알려나가는 미디어 활동, 출판 활동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냥 선거에 나간 사람과 그 선거에 나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 두 종류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의당에 기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미디어 관련된 무슨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걱정이 좀 됩니다. 그거 있으면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치열하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치열한 토론을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인데 토론하는 게 당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인가요? 그거는 저 이견을 노출한 데서 그냥.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갈수록 정의당은 1인 정당이 되고 있다. 그렇죠. 심상정 대표의 영향력에 너무 이제 이 다른 것이 다 복속되어 가는. 이건 걱정이 되죠.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을 위해서 걱정이 되고.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토론과 생각이 없고 추종자만 있는 정당은요 바로 무너집니다. 그거는 그쵸. 그거는 역사의 진리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속된 말로 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지배하던 그 양김 시대의 정당들보다 지금 우리 심 대표의 정의당 내에서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때도 그때도 YSDG한테 치받던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한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아,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걱정이 된다. 아, 지가 얘기했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꼰대 이게. 뭐 알겠습니다. 정리해 정리해. 뭐, 네. 그렇게 뭐 세계의 정당들을 인상이 받았다는 말씀 뭐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아 네.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 네, 새 정당에 대한 뭐 지적이기도 하고 비판이기도 하고 또는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지점들에 대한 저의 생각 애정 어린 시선도 담겨 있었고요. 편파적인 네.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새 정당이 다음 해에는 뭐 바꾸든지 말든지 바꾸든지 말든지 어쨌든 알아서 예, 예. 선거제가 통과됐고 예. 이제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예. 궁금하고 새 정당이 또 어떻게 거듭날지도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셋다. 왜 그래 또 그건 아니지.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인사는 해야죠, 그래도.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9년 편파 TV 잘 2019년도보다는 나은 2020년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뭐 알겠습니다. 네. 1,000명 채워 주세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 1,000명 채워주세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